그리고 이제 그 비교하지 않게. 네, 이건 어디서나 네. 나오는 것 같은데 네. 아, 예. 이런 건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? 네, 이거 비교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.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요.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요.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아이들 3명 있는 아이들 누가 더 많이 먹나 이렇게 막 내기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비만이 됐다고 친척 네. 중에 지금 네, 그 말씀을 네. 잠깐 아까 하셨었는데 네.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은 것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갈등을 더 증폭시켜요. 그래서 혼낼 때도 비교 하면서 혼내지 않으시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?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그때 그냥 간결하게 그냥 아이가 내가 고쳐야 될 행동만 이야기하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 그 느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할 행동에 대해서만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동생이 뭐 이렇게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옷이 떨어졌네. 그러니까 이 옷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엄마가 화나. 옷을 걸어야 돼.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보통 필요하죠. 어머니들은 너 오늘도 이랬지만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저 그랬지. 그렇죠. 네, 그게 너 대리인 버릇이니 네. 그것도 우리가 좀 이따 굉장히 중요한 네, 네. 팁으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칭찬도 마찬가지로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그래요.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많이들 쓰시거든요. 자. 동생은 이렇게 잘 먹네? 그러면 좀 유도하려고, 예. 막 먹어요. 그것도 안 돼요? 네. 아, 언니 봐라, 얼마나 잘하는지. 그러면 막,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신은 약효가 있어요. 효과가 그런데요, 있어요.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, 두고 보자. 갈등을 그렇죠. 양상시키는. 갈등을 더 양상시킬 수 있습니다. 네.